네, 안녕하세요. 어제는 또 연준이 또 서프라이즈를 또 내놨죠. 지원책을 또 크게 내놨습니다. 그래서 미증시가 또 상승을 했는데, 또 그거하고 또 상관없이 또 오일은 또 서로 또 멕시코가 또막 반대를 해갖고 약간 좀 결렬됐는데 오늘 다시 또 협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오일은 지금 계속 온고잉이에요.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자, 제가 어제 그 연준이 이제 발표를 한 거를 보면서 그냥 제 기준에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봤어요. 이제 연준 의장의 효용사를 좀 봤어요. forcefully, proactively, 그다음에 aggressivel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. 요게 다 어제 지원책을 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걸 보면은.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산다는 거예요, 그냥. 뭐든지. 그럼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? 안 사는 게 뭐가 있어요? 지금 주식만 안 사고 있어요. 에퀴티. 자, 에퀴티만 지금 산다는 얘기가 없습니다. 근데 이거는 뭐못 사겠죠, 에퀴티는. 하여튼, 그, 연준이 지금 막 그냥 돈을 엄청나게 그냥, 때려 박고 있어요. 처음엔 이제 키친싱크를 막 던졌어요. 이 관련된 영상 제가 만들었죠. 그 다음에 어제 요 지원책 발표한 거는 바주카예요, 바주카. 바주카 폴쏜 거예요, 지금. 근데 원이에요, 원. 지금 바주카 2가 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. 장전 중입니다. 그래서 이 연준 자체가 쓸수 있는 돈에 대해서 미 의회가 승인한 금액이 요거거든요. 네, 현재까지 집행된 게 요거예요. 근데 아직 50%도 못 썼어요. 그러니까 아직도 이만큼은 더쓸수 있다는 거예요. 요만큼 차액만큼을. 그렇기 때문에 이 바주카 2, 3, 4, 5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뭐미 증시에는 나쁠 건 없죠. 그렇죠? 그런데 실제로 이게 그 돈으로만 증시를 계속 올릴 수는 없거든요. 언젠가는 이런 그 시점이 올 거예요. 아, 이상하다. 연준이 계속 이렇게 돈을 마구마구 푸는 게 진짜 진짜 경기가 좀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려고 하는 거를 막고 있는 게 아닌가. 이런 의문을 품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요. 그때는 증시가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. 지금은, 어떻게 됐어요?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요만큼 왔어요. 요만큼 왔습니다. 여기서 더 갈지 다시 내려올지 아무도 몰라요. 저는 뭐 이렇게 올라가면 좋아요. 근데 지난번 영상도 그렇고 일관되게 저는 이렇게 L자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. 하여튼 어제 연준의 이 서프라이즈 지원책은 하나의 또 선물이었어요, 선물.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이제 폭락했던 그 섹터들 위주로 많이 상승을 했어요. 아마도 이 텍, IT 이쪽은 별로 크게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. 왜냐면 뭐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순환적으로 돈이 막 몰린 것 같아요. 하여튼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